강남 3구 대장주 단지들이 재건축에 시동을 걸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추진 24년 만에 조합 설립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압구정 2호 구역 신통기획안 공개 등으로 일대 재건축 기대감도 상승한 까닭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치미도, 성경 1, 2차 등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로 40년이 된 개포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아파트는 최고 50층 높이의 2,340가구 규모로 통합 재건축하는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알짜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예상됩니다. 올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 정비사업 조합은 86곳으로 이 가운데 약 4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 3구의 집값은 두달 연속 회복세를 보이는가 하면 압구정 등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촌인 강남권 도시정비 사업 큰장이 열린 만큼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